예배되는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들 말씀 가지고 예배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걸 이해하고 지나갈라 그러니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뜻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 레위기를 성경의 에베레스트다 히말리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자 이런 선입견을 여러분이 레위기 이 강의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 단 한 권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점이라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려고 하면 이걸 가르쳐주는 제사장이세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미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 속에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제사장으로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선출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삶, 잘 남들보다 모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거룩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하면 카도시라면 카도시. 카도시가 무슨 뜻이냐? 구별된, 분리된 그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게 거룩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한 거룩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 텔레비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여러분이 내가 금요일 날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내 심야기도 참석 은혜 받아야지 이 믿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지금 코로나19가 난리인데 강서구에도 난리인데
모이는 곳마다 이것이 위험한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또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바쁜 시간하고 피곤하지만은 내가 금요 시간이니까 예배드려야지. 그 구별된 삶이에요. 드라마 봐야 돼. 드라마 안 보고 야구 경기 안 보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구별된 삶, 거룩한 자들이. 그렇다면 이 구별된 삶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구별된 삶의 출발,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 속에서 인생 답을 찾아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구약 때는 제사고 신약 때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제사인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 당신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 받는 예배가 돼, 제사가 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나를 내게 드려라. 이게 뭐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예배가 주는 이 답이 뭐냐?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뭐 일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글쎄 방해되는 일은 다 사단 속임수입니다.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될 시간이 없다. 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그래요. 불신자는 상관없어. 구원받은 자는 우선순위가 구별된 삶이 됐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의 특징은 예배거든요. 예배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일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에 지장될 만한 만큼 일하지 마라. 예배에 지장될 만큼 그렇게 예배에 실패할 만큼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 최우선이에요. 저는 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한 주도 빠진 적 없어요. 평생. 심지어 군대도 3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앉아 있었어. 그냥 앉아 있었어. 무슨 말 아세요? 그냥 교회 나왔다니까요. 앉아 찬양도 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 신령한 하나님 앞에 내가 경예배한다. 내가 이 시간에 언약 잡아야지. 이게 없으세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서 그런지 몰라도 못해 신앙들이 못해요. 원래 못해 신앙들이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 기도 제목을 안 당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은 거의 이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 막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역사인 성령역사, 이거 체험 못했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종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걸 기독교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 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듣고 또 듣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그때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평생 교회를 다닐 때 체험하지 못한 것이 그 30년 동안 다닐 때도 확 바뀌어버렸어. 이야, 예배 성공이 다구나. 그 다음에 저절로 다 되어버렸어. 예배만 성공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뭐 허감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모든 가난이, 모든 질병이, 예배만 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여러분이 성공하면 다 성공돼요. 그 영혼이 잘 된 가치입니다. 순수해요. 영혼이 잘 된 가치가 뭐요? 예배 성공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가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예배 때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이야,
이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야,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간다. 그건 종교에 아무 의미 없어.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그때는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문제 하나도 해결 못 봤다니까. 그때도 기도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언약 기도 아니고 하니까 응답이 안 돼. 자, 여기에서부터요, 제사장 나라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예배 성공해야 제사장 미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다. 아멘.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이 미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레위기에게 레위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 제사장인데 이거 실현하려고 그러면 예배 성공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핵심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 영계 모두 성도들 오늘부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매주 드려야지. 딱 그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럼 예배가 우선 순순위가 됩니다. 뭐든 예배 중심으로 예배방에 되는 거 모두 약속 다 잘라버려. 예배 중심으로. 왜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해답을 찾기 때문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배 통해서 방향을 찾기 때문에. 예배 통해서 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예배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24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소통의 통로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법, 그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유대 랍비들은요, 구약시대부터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부터 가르쳤어요.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평신도 때 저는요 장세기부터 올해 내가 성경학문 읽어야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다 정하고 내가 읽어야지 하면서 읽다가 레위기에서 졸아버려요. 장세기까지 넘어옵니다. 장세기까지는 쫙 읽다가 레위기 오면 막 완전히 무슨 말인지 말하듯이 못한 말을 계속하니까 여기서 막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데 이 레위기부터 유대 랍비들이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창세기부터 가르치면 재밌게 시작이 될 텐데 아이들 호감 가야 될 텐데 제일 지겨운 희하기 힘든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니까요. 이 랍비들이. 왜 그랬을까? 레위기 이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창세기는 알고 있어요. 아예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먼저 가르쳐준 겁니다. 제사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라 합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그런 뜻이. 제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사는 그 도구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냐,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제물, 희생제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소나 양으로.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류는, 인간은 이 죄와 저주, 하나님께 죄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저주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단 종노릇 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단 종노릇이 그냥 창세기 3장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계로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정상이에요. 사단 종노릇 하다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식인 대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 속에 판묻혀 있다가 그 문화 속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멸망, 지옥 가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그 인간의 운명이에요, 운명. 한마디로 하나님과 불통 상태, 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불통 상태, 무엇보다도 범죄한 인간 스스로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아담이 범죄하니까 바로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 죄를 싫어한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전혀. 많은 사람들 지금도요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죠.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하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잘 생기면 좋은 일이 있겠지. 무당들이 말이죠. 복체를 많이 받게 사는 말이 뭐라 그래요? 딱좀처럼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만 그럽니다. 그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무당, 무속인, 무속인들 하는 말이에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 있는 게 종교예요. 서로 속고 속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철학적으로 저 심오한 경지 속에 도달하면 뭔가 깊이 몰입하다 보면 뭔가 보이지 않겠나. 또 다른 분류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좋은 곳이 있다면 나도 가겠지. 내가 이 땅에서 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면, 내 정직하게 살면 뭐 좋은 곳이 있다면 내가 가겠지.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든 이 노력은요 다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큰일이에요. 범죄한 인간 스스로 절대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만났죠. 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에게 구약시대는 뭐요? 하나님 시켰어요. 날 만나 이렇게 해라.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시켜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걸 내가 만나줄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만나주는데 간접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열어줬냐?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리라. 속죄 제물 이 뭡니까? 피요, 피. 짐승의 피라도, 짐승의 피를 드려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죄를 내가 사해 줄게. 그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줬어요. 구약 시대. 이런 제사 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완전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물 들고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요? 뭐요? 희생제물 소와 염소와 양의 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 매일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희생제물 잡았는데 예수님이 뭐가 되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다 씻어버렸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요 불완전한 것이고 반복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한 것이고 그야말로 단회적인 것이고 단회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다. 단번에 다 끝내버렸다.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다. 인생 문제 끝냈다. 더 이상 과거의 틀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과거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소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이 제사장이 제사장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 피 언약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끝나버리 끝나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축복인 동시에 뭐요?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다 올 수 없잖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교회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어요. 교회, 왕성교회 보니까 막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지금 뭐 11명 때문에 10몇 명이 걸리고 또 뭐 성가대 하다가 뭐 걸리고 이래 지금 뭐 1,500명 전부 조사한다 막 이래가 지금 뉴스 막 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이게 이 저주받은 땅에 일어난 말세의 징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그때보다는 좀 그래도 그 좀 나아졌는데 처음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절실 깨달아서 교육자 하나 20명 안 차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갈수록 그렇게 조금 늘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 아이고 막 온라인 예배 너무 편하다. 안 가고 집에서 막 그냥 바다 마시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부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게 장로님이 140명이 됐는데 지금 40명밖에 못 나오고 있어요. 주일날 그 100명 장로님들도 그 정도인데 지금 중직자들 포함해서 성도들 얼마나 지금 거의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자마 입고 껌 씹으면서 앉아가 참여합니까? 집에서라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정식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넥타이 매시고 화장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그 하나님이 중심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 드리세요. 못 나오는 하나님 하시는 환경이 그러니까 법이니까 못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한다 온라인으로. 그럼 영적으로 손해 하나도 안 볼 겁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안 가니까 너무 좋다. 화장도 안 하고 넥타이도 안 벗고 너무 편하게 오면 좋다. 여기 계속 이래 온라인 예배 되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말세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임시적인 대안이지.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면 되는데 너 일로 와. 회막으로 부르셔서 다시 말해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꼭 장소를 정해놓고 교회라는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 나왔어.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 놓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긴장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결말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함께 대면해서 이렇게 전에처럼 예배되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하고 함께 전도의 각 기관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요 영적 긴장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갑절로 긴장해야 돼요. 은혜 못 받게 합니다. 환경이.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간절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 예배 속에 들어가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소통의 중심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제사 제도는 레위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흔히 이 5대 제사로 불리는데 이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표예요. 이 구약은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신약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쫙 예표입니다. 이 사실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5대 제사의 핵심을 보면 그 안에 감추인 영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 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 그게 어떤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는 드리는 자의 행편에 따라서 행편대로 흠없는 소나 순양이나 순염소나 비둘기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제사장 앞에 전부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지은 죄 기억나는 대로 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사면 동서 남북 사면에 뿌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향기로운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사 그 짐승이 타면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이 번제는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신이 바친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표. 번제의 특징은 완전히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완전히 드렸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잡생각하고 딴생각하고 이게 참 뭐 길가 돌짝발 가시밭이에요.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거 말고 중심을 다했어. 중심을 다했어. 한마디로 온전한 심령의 헌신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예요. 말씀대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은 자꾸 말씀에 집어넣어요. 자기 생각을. 그러면 말씀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지금이 뭐요? 감사예배, 뭐 조수감사예배, 감사예배 비슷한 거예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과 향유와 소금을 넣어가지고 화덕이나 철판, 소태 굽거나 그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소제 하나만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 화목제 함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열납하실 때 감사함으로 소제를 드려요. 번제 열납할 때가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받을 때가 안 받을 때 그러니까 번제를 중심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흠 있는 거 안 받아요. 흠 없는 거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으셨으면 받으셨다.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 그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 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범사에 모여 늘 이 소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에 늘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 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구원의 축복 속에 감사함의 기쁨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감사한 건 매주 드려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형식적인 그런 거 아니고 중심을 다해서. 세 번째 화목제는요, 형편에 따라서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소나 양, 염소를 드렸던 제사입니다. 화목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기름 등은 제단의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 가슴은요, 요제로,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뒤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봉헌자가 성막뜰에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라는 이 말은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화제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슴을 흔들고 그랬어. 가슴으로 흔들고 곡식단을 모여 흔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요제라 그렇게 말했어. 이 거제는 이 제사장이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외에 전제로 또는 관제 이런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의 마지막 기쁨과 행복의 마음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기 시키는
이 예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존재, 그 화목하게 하는 존재, 하나님과 화목, 위로 하나님과 화목, 이 횡으로 사람과의 화목. 아멘. 그 십자가의 십자가, 화목, 화목.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슴에 새겨주는 그러한 현장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속죄죄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 계명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속죄죄는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게 된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속죄 다 받았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것,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로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리고 여기에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 도둑질을 했는데 속였는데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대서 5분의 1을 더 바친 거. 5가 다면 하나를 일을 더 그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이 속죄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다 사해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달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구약대는 다 갚아서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버려, 손 잘라버려 그랬어요. 구약대는 지금도 저 모슬렘은 그대로 구약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던 법칙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모슬렘 가면요 애꾸는 또 많고 병신들이 많아요. 손이 막 잘리고. 왜? 법적으로 잘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구약 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모든 다섯 가지 제사법을 다 해결해버렸다. 그걸 다 해결한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람은 재앙이 없어요.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것을요, 이 소통을 하면서 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약 때만 살아도 반 죽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해결받아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가 영적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 영적으로 이런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주도자들이 다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향기로 냄새란 말입니다. 향기로 냄새니라. 향기로 냄새니라. 계속 반복돼요. 향기로 냄새. 향기로운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니호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편안한 안식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편안한 안식은 뜻인데 다시 말하면 제물이 하나님께 열납되어 죄로 인한 모든 진노가 다 멈추고 이제 안정된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뭐요? 이 세상에 온갖 잡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온갖 걱정이 없는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불평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사단이 막 은혜 못 받도록 온갖 공격을 다 지어 해결되지 않는 고민 문제들 가지고 고민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증거지. 갈등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과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애들도 다 있어. 숙제해야 되고 막 시험 치야 되고 꼭 잡힙니다. 친구 관계도 문제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른들이 볼 때 참 배부른 소리 한다 싶으지요. 저들은 죽을 맛입니다 지금. 어른들은 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모두 은혜를 받아. 온갖 걱정 염려 그냥 세상 짐 혼자 다진 것처럼 나와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예배 성공이 쉬운 말 아니에요.
앉아 있다. 그건 예배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성공이라는 말을 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이 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말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계속 공격합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고 안 믿어지는 분은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나 안 믿어집니다.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하나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날로 제한 끝입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다 끝났다. 우리 영계 성도는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으면 천국이 평안입니다. 이 뭐라 그러세요? 향기로운 냄새가 뭐라고요? 평화로운 삶. 평화입니다. 평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 평화가 온다니까요. 화평이 오고 죄에서 해방된다는 저주가 물러간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난친다고 무슨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평화로운 상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뭐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너무너무 즐거우고 기쁩니다. 신나는 영화 한 포로 보고 나가도 전부 막 신나가 나가는데 예배대로 나가면서 근심이 가득합니까? 아무 기쁨도 없습니까? 아니 사우나탕 한번 들었다 나와도 얼굴이 확 바뀌는데. 아멘. 표정 관리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근본 바뀌어요. 근본. 향이 향.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이 나지. 향기로운 냄새. 예수 향기 얼려나리라. 말하는 거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대화를 해보면 그 향이 나. 이 예배 성공한 모습. 은혜가 막 나와. 입에서 막 포럼이 그냥 간증이 막 나와. 자랑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서 받은 은혜가 막 나와. 그걸 포럼이라 그래. 성도의 교제라 그래. 성도의 교제가 모여서 맨날 흉이나 보고 시기 나고 질투 나고 맨날 부정적인 그게 교제입니까? 그건 사단 모임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서로 치유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신분 확인시켜주고 아멘 권세를 보여주고 그래서 모두 다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 바랍니다. 주신 축복 뺏을 이유가 없죠. 뺏길 이유가 없어요. 사단 속임에 속으면 안 돼.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욥에도 공격했고 바울에도 공격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왜?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속에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변화는 없어요. 아 교회가 평안 없으면 지구촌에 희망이 없는데 교회밖에 하나님 안 계시는데 교회 오직 교회 하늘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 현장인데 여기 와서 기쁨이 없다 그럼 대책 없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모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향기로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는 영적 영향력을 편향하는 그런 멋진 24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답이라. 예배가 답. 예배가 답. 레위기 말씀이 그게 레위기에서 강조점이 그겁니다. 너 제사만 드리면 다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끝내 버렸다. 그건 예배가 답이잖아. 시간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하여 매주 일어나는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내면 외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해결자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답이라 그랬는데 예배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라고 주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는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